안녕하세요. 치료권 우리음수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춘여입니다. 오늘 저희 칠곡군에서는 건조한 다양한 가공품을 이용한 요리를 칠곡군 우리음수연구회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있는 요리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건조나물밥 맛보러 가실까요? 칠곡군에서 요리한 음식을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그럼 우리 음식 연구에서 나물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소개 좀. 칠곡 우리 음식 연구회 부회장 김영희입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건조 나물밥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하시는지 한번 부탁 좀 드려볼까요? 그럼 우리가 건조 나물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살을 씻어서 요런 채반에 건져 두시고, 건조 나물도 살짝만 씻어서 바구니에 건져 주세요. 아, 미리요? 미리. 세척을 해가지고 살짝만 씻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을 먼저 밥솥에 넣습니다. 시천살을 먼저 그다음에는 넣고요. 그 위에다가 이 나물을, 건조 나물을 같이 넣습니다. 아, 다른 나물은 안 불려도 같이 다 이렇게 넣어도 밥이 됩니다. 되네요.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물을 요리 붓고 요 위에다가 우리 뜰기름을 아, 한 들기름 스푼만.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건조 나물이라서 들기름을 넣으면은 훨씬 부드럽고 맛이 더 풍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 뚫러. 스푼만 요래 두르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밥을 앉혀 두고, 밥솥에 앉혀 두면은 요렇게 맛있는 건조 나물밥이 아우, 만들어집니다. 밥이 굉장히 맛있게 보여요. 이제 뜰기름을 넣어서 더 맛있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 먹을 때는 다른 반찬은 많이 필요가 없을 것 필요 없습니다. 같네요. 건조 나물밥에는 나물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간장을 조금만 넣고, 뭐 그냥 물김치 정도 이렇게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간편해가지고 회장님 많이 선전이 될것 같아요. 이거 누구든지 추천해 주시면은 간편하게 먹고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가 건조 나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필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내일 아침 되면 깨끗하게 변비가 해소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아, 그 정도로 그럼 우리 부회장님이 선전을 하고 추천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건조 나물을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야 될것 같네요. 많이 해잡수시라고. 저희들이 왜 가끔 가다 보면은 가족 단위로 왜 캠핑도 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뭐 집에서 재료 같은 걸 챙겨 가져가면은 굉장히 짐이 크고 맞아요. 많은데 요 나물 몇 가지만 가져가도 식사가 간편하게 캠핑장에서도 할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우리 건조 나물은 나물하고 간장하고 김치하고 고기만 갖고 가시면은 모든 게 한끼 해결됩니다. 해결은 충분히 되고 든든하고 아, 마음 뭐 뭐든지 그냥 살찌는 느낌이네요. 우리 주부들이 설거지거리도 적고, 맛도 있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유, 그러면은 저희 항상 하는 요리 중에서도 우리가 저희들이 많이 하잖아, 그죠? 그 중에서도 이 나물 추천을 좀 많이 하고 건조를 좀 많이 해놔야 될것 같아요. 가을에는. 그랬다가 항상 가정에서 어느 가정이든지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어서 오세요, 부회장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리를 선보일까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만들 요리는 네. 바로 아이스뱅쇼라고 합니다. 아, 이름도 좀 생소하죠? 이제 생소하고 특별합니다. 아이스뱅쇼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과일을 말려서 만든 음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스뱅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맛도 상당히 궁금할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완전 고급. 부회장님,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먼저 재료를 말씀드리면은 이 와인은 레드 와인입니다. 레드 와인. 와인은 뭐 레드 와인 아니래도 다른 것도 할수 있을까요? 다른 거는 접하지도 안 해갖고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가 오늘 해볼 재료는 레드 와인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 1.5리터입니다. 5리터에다가 과일 요거를 한 봉을 요거 넣습니다. 넣고 요 냄비에 요 레드 와인을 아, 그럼 한번 요게 만들어 보실까요? 붓고 아, 그 양이 다 들어가야 다 되는 거야. 들어갑니다. 요 양이 그래, 붓고 1.5리터입니다. 1.5리터. 그러고 나서, 요래서 요거를 15분간 끓여줍니다. 아, 와인을 먼저 끓인 먼저 다음에, 끓여 15분간 끓인 다음에 같이 넣고 와인하고 아, 말린 재료를 과일을 같이, 같이 넣어서 15분간 끓여줍니다. 아, 그러면, 끓여주고 15분간 끓인 다음에는 요 계피향 요거는 정향하고는 조금 향이 진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미리 넣어갖고 빼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마지막에, 향이 많다 싶으면은 요거를 15분간 끓인 다음에 요거를 끕니다. 불을 끄고 계피하고 향하고 넣어서 식힌 다음에 따뜻하게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감기에. 이거는 감기 음료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따뜻하게, 드시면 돼요. 한번 왜냐하면 이게 레드 조금씩, 와인은 와인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끓이면은 이게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술 냄새가 아예 안 그게 납니다.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다. 그게 부담 없이, 감기 음료로는 최고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따신 걸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뱅 아, 아이스 아이스로 이렇게 얼음도 얼음을 동동 넣어가지고, 띄어갖고 이렇게 마셔도 최고 음료입니다. 다양하게 마실 수가 있겠네요. 참 좋은 음료 같아요. 이거 우리 서양에서는 많이 있는 걸 감기 예방으로 이 음료를 많이 해 드신답니다. 또 우리도 이거를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러면 저희도 항상 이렇게 식품처럼. 회장님, 우리 점식연구회 회원들도 요번에 수업 있을 때 요런 걸 한번 추천해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많이 좀 다양해본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항상 그러면은 저희들은 말 그대로 연구하는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좀더 이렇게 생소한 거 접하지 않는 음식들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그래 할수 있도록 우리 부회장님 노력 좀 많이 해봐요.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오늘 요 시식을 회장님 우리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럴까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드셔보시기 그냥 바랍니다. 시원하게 한번 짠하고 맛도 볼까요? 아우,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어디든지 이거 저희가 추천해도 될것 같네요. 아유, 오늘 정말로 짱입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사님 수고하셨어요. 칠곡군에서 색다른 맛있는 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칠곡군에서 요리한 음식을 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